집사생활 참 어렵고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아우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애니벌바 오리지널 콘텐츠 나도 집사와 두 자매분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제가 왔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지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너가 오늘 주인공이야? 이야, 들어오시죠? 네. 예. 새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지금 1년 1개월 정도 같이 반려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제 저랑 어쨌든 혼자서 반려를 하다 보니까 새로가 너무 심심해하는 부분도 있고 동생도 마침 또 일을 쉬게 돼가지고 둘째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 둘째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오, 사냥감을 지켜보는 듯한 네. 이 모습. 오, 귤월리. 내가 사냥감을 잡겠다. 흥분도가 조금 올라가며 공격성이 딱 보일 만한. 이렇게 예쁜 새로인데 무슨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새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네. 지금 1년째 열심히 물리고 있습니다. 언니가 많이 물리고 있었어요. 저보다는 많이 물고 있는데 언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원래 고양이는 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왜? 아! 얼마 전에 사촌동생이 왔는데 너무 울더라고. 흥분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젠 더 이상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언니가 이제 집 제보하는 거를 주저하고 있다가 빨리 내가 연락할 테니까 줘라 해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죠. 이러다가 다리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왔을 때부터 생후 1개월 정도로 추정됐을 때 시점부터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반려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물고는 있었는데 다 아기 고양이 상태에서는 그냥 원래 다들 그렇다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1년째 꾸준히 물리고 있어요. 이게 고양이가 무는 문제가 워낙 다양하게 맞아. 원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좀 보고 나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조고! 네, 혼자서도 놀 게 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혼자서 집에 이제 동생도 어쨌든 나가고 저도 출근하고 있을 시간 있으면 뭔가 할 거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잘 쓰나요? 잘 안 써요. 아 이거 안 쓴 이유가 있죠. 잘 안 써요. 이거 잘 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네. 먹이 퍼즐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공 같은데 네. 요 뒤에다가 트릿 하나씩 이렇게 껴놓으면 아... 심심하면 수시로 와서 한 번씩 확인합니다. 네. 대신에 한 번씩은 여기서 보물이 나오긴 해야겠죠. 아니요, 좋아요. 오! 이런 식으로.
병뚜껑 하나 줘보실래요? 플라스틱 병뚜껑 아무거나. 이거? 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플라스틱 병뚜껑이 있으면 그냥 간식 주고 줄 때 이렇게 한번 덮어주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 전에는 바로 빼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병뚜껑을 뭔가 꺼내거나 없거나 해야지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해요. 아 근데 영역 표시 엄청 많이 해놨어요. 네, 자기 영역이라고 올라가서 자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꼬리 바르르 떨면서 요 앞에서 스프레이하는 듯한 행동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극도로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야. 영역 집착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묘 과정이 되거나 했을 때 다른 고양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처럼 무는 거? 네. 그리고 밀어내면 조금 더 흥분하고. 맞아요. 훨씬 흥분도가 높아져서. 냥. 안 돼. 안 돼. 근데 확실하게 멘트는 주세요. 안 되라고. 네. 안 돼. 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나오세요. 나오시고 잠깐 그냥 문 닫을게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해소를 시키는 걸로 지금 풀어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흥분하고 정색하는 안 되라는 멘트를 주고 나면 그냥 캄다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눈앞에서 시야에 사라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한 1, 2분 시간 지나면 그냥 이렇게 열고 아니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문은 열어주지만 보지 마세요. 열면 와라락. 그거는 숨었다가 다시 놀이의 시작이기 때문에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문만 살짝 열고 할 일 하러 가버리세요. 새로가 지금 왔을 때 모습들을 보니까 흥분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 기반에 놀이 공격성이 상당히 있어요. 어렸을 때 혹시 뭐 손으로 놀아주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걸 좀 하셨나요? 약간은 고양이를 처음 데려온 상태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크기다 보니까 침대 밑에 쏙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도도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와르륵 달려와서 앙 물거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때부터 손을 되게 많이 물었던 것 같긴 해요. 사냥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놀이 공격성에 대한 좀 욕구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교육만 하면 돼요. 달려들고 물 때 안 돼. 잠깐 사람이 떠나거나 고양이를 잠깐 격리시키는 반복적인 그냥 교육을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 해소가 되는데 새로는 좀 달라요. 새로는 사냥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친구. 일단 이 친구는 사료 편하게 먹으면 안 돼. 무조건 하루 종일 사냥하면서 먹어야 돼. 예스. 이제 평소에는 사료가 되겠죠. 사료를 사냥터 1번 그냥 병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냥터 나온대로 공부를 하면 먹을 수 있구나가 인지가 돼요. 그리고 이걸 다 채우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다 하나씩 뒤집어봐요. 이제 뒤집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꽝. 그리고 이제 이거의 좋은 점은 안에 내용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아주 쉬운 난이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죠.
이 시간이 보호자가 잠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사냥터를 다음에는 하나는 저쪽 사냥터, 하나는 뭐 소파 사냥터. 그럼 이제 사냥터 세네 군데는 돌아야 돼. 외출하기 전 그리고 주무시기 전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세로는 훨씬 더 부는 부분에 있어서 빈도수가 확 줄어듭니다. 요! 자, 저희 코너의 백미 시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네. 걸려있는 냥퀴즈. 예스. 예스. 다음 고양이가 보이는 공격성 중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고양이와 싸우고 난 후 보호자를 갑자기 공격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은 1번 놀이공격성, 2번 방어적 공격성, 3번 방향전환 공격성, 4번 모성애 공격성. 정답은? 정답은 3번 방향전환 공격성. 기회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요? 3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3번으로. 정답입니다. 그 대상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대상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방향전환 공격성. 지금 세로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은 놀이공격성의 하나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로야, 이제 우리 언니 그만 물고 우리 함께 세 명이서 새 여자끼리 한번 동거동락 잘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물어주겠어?